대한민국 연극의 산실인 대학로. 이곳은 많은 연극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입니다. 연기를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 극단에 몸을 담고 있는 배우들.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은 누구보다 크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예술. 해지 없는데 저 빚만 하지 말자. 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거는 맞는데 이제 무대를 사랑하고 공연을 이제 사랑하는 힘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50% 이상이 연평균 1,0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돌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저 이름이 뭐야?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원금을 한번 받긴 했었는데 그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많은 배우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다방면으로 많은 지원금이나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이 골목 안에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임대식 대표는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지역이 이제 상업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어떤 젠틀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쫓겨나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어떤 자치지구를 스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설립된 것이 바로 저희 연희 작가 자치협동조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한 다방. 이곳에서는 무명 음악인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자신만의 색깔 있는 음악을 하는 밴드들은 이곳을 통해 공연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편하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갤러리. 한 지역에 모인 이들은 예술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나 그 중개인인 갤러리들이 활동하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연희동에 이런 좋은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명분에 공감을 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술가를 위한 시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100여 팀의 예술가를 모집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소중합니다. 소통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무대에서도 공연도 하지만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도 공연을 하는 마술사로도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디밴드부터 마술, 마임에 이르기까지 참가하는 예술인들의 공연도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월 5회 이상 활동한 팀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 무대에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재밌고요. 정말 활기 넘칩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불규칙한 수입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거리 공연 문화가 적어도 2,000원, 3,000원 하는 커피 한 잔이나 군것질 거리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이곳 지하상가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작업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예술인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인데요. 40개 공예 예술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예 공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간과 그리고 공동 작업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획 전시라든지 아니면 콜라보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트 마켓이라든지 이런 외부 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회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입주 작가들은 1년 동안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이런 기회를 제공받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술인 희망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예술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 대도시에서는 지역과 공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술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계속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술활동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예술인들이 포종계약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 문화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예술인이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창작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